저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비영리 교육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저희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최민정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학문에 매력을 느껴 중학교 때부터 경영학과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대학생 멘토를 만났고 이 멘토를 만난 후부터는 제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때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꿈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이 많았을 때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고민을 해소하고 그리고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하던 학과에 입학하고 그리고 경영학과를 현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고등학생 멘티가 아닌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년에 2번 경제경영 캠프를 운영하였고 그리고 방문 멘토링을 통해서 고등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비영리 교육단체를 운영하며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시간들은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로는 LS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활동들을 통해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느꼈던 것은 저희 삶도 대학생 멘토로 인해 변화한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제도에 목소리를 내고 전국 통일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남과 북의 인식제도 개선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며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3기 최민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